언니! 잠깐만! 네가 고기를 먹겠다는 건 진심사를 지키겠다는 거니? 후라이팬 갖고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아. 언니, 낭만이 없잖아요. 근데 언제 구워 먹어, 그건? 그래도 언니,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또 추억 하나 만드는 거예요. 추억이고 기다리고 내 맛이 입맛. 불이 붙어야지. 해전에는 못 먹지, 이 고기. 4시간 불 붙이고 40분 빨리 먹고 가요. 사람 살려! 이제 붙인다. 자, 한마로 된장. 된장을 발라놨습니다. 된장 발라놔서 이게 지금도 이미 언니 향 한번 맡아보세요. 아, 이거 만났는데 제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완전 된장이네, 된장. 언니, 이렇게 된장 말라진 삼겹살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지, 어디서 먹어. 기가 막힙니다, 언니. 이게 된장을 바르면 감칠맛이 돌면서 야들야들해지면서 엄청 맛있어요. 너한테 배워야겠구만. 근데 너무 좋다. 물소리도, 새소리도 너무 다 좋다. 언제 올라와 있어, 그러면. 아니, 숯불에 불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엄니 화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엄니 오늘 기절하실 거예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네, 색깔부터 다르잖아요. 꼬지기는 꼬진다잉. 아, 그럼요. 이렇게 먹다가 또 비가 오면 다시 또. 엄니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 오시는 게 낫다. 연기가 다 일로 가네. 이게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된장이랑 다진 마늘만 있으면 쌉 가능. 쌉 가능. 언니, 쌉 가능이 뭔지 아세요? 몰라. 완전 할 수 있다. 가능한데 더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야지. 요즘에 은어처럼 쓰는데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제가 쓴 거예요. 된장하는 게 도로다잉. 근데 원래 고기를 구우면은 뭐라 해야 되지? 처음에 향이 너무 좋은데 왜 그 돼지 누린내도 항상 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정말 없어요. 그런 향이 없고 처음부터 양념한 거부터 이미 소고기도 아닌데 먹을 뻔했어요. 숯불에서 구울 때는 고기가 타지 않도록 내 새끼다 생각하면서 지지하는 거 아니지? 아가씨가 내가 뜨지잖아. 아, 근데 저 조카가 생겼잖아요, 요번에. 오빠 얘기인지? 응, 저 첫 조카라. 우리 원혁이, 원혁아. 너가 나중에 좀 커서 보면 알 거야. 고모가 이렇게 벌어서 너 거 바운서 사주고, 너 거 의자 사주고, 다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아, 근데 진짜로 첫 조카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 너도 얼른 결혼해 갖고, 네. 그렇게 예쁜 새끼 낳고 살아봐. 더 예뻐, 조카보다. 아, 언니. 왜 갑자기 가슴 아픈 얘기 하세요? 뭐지가 가슴 아파, 캐리라고 못 간 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제가 남자 소개팅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시니까, 언니가 먼저 이태리 남자 만나서. 꼬지라는 약간 조카. 새끼 줄 쳐요. 너는 캐리 나왔고, 먹고 싶어. 돼지 먹으려면 좀 늙어 돼지가 됐어, 뭐. 돼지도 뭐다 늙어 돼지 같아.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노릇노릇. 노릇노릇. 이게 색깔 때문에 타 보이는 건데, 된장 색깔 때문에. 언니, 다 익었어. 그거다 놔, 내 집어 뭐. 아, 잘했다. 아! 자, 한번 먹어볼게요, 3초 안에. 우와! 맛있냐? 굉장히! 어때요, 언니? 진짜 맛있죠? 맛있네. 예전에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어요. 아, 최고네, 최고야.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응. 한 번 봐. 이만큼 한 봐. 좋아요, 좋아. 맛있지? 진짜 맛있죠?
요즘 왜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돼, 무조건. 확실히 맛있네. 진짜 맛있어. 된장을 한 게 맛있네. 진짜 맛있어. 그러면 속에는 안 익고 겉에만. 어때 언니? 너 걸려. 먹어. 자, 최고다. 진짜 맛있어. 네, 엄청 맛있어. 그냥 넣어서. 기가 막혀. 눈물이 날라가네. 너무 행복해서. 너무 맛있네, 진짜. 된장을 바른 게 고기 냄새도 안 나고 진짜로 맛있네. 응. 진짜 죽이네. 나도 당장 이렇게 힘먹여갖고 응. 나왔어. 해놨다가. 해놨다 또 오래 두었다 보면 더 만났어. 그렇죠. 근데 역대급 아닙니까? 아, 너무 맛있네. 머리 못 가겠어. 이게 어떤 맛이냐면 이게 짐작이 안 가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잘 안 해먹기도 하고 우리가 양념이라고 하면 간장 양념 뭐 빨간 고추장 양념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는데 차원이 달라요. 제육볶음의 빨간 양념은 그 고추장의 맛이 되게 강하잖아요. 갈비도 그 단맛이 강하잖아요. 간장 맛. 된장이 근데 제일 셀 것 같은데 감칠맛이 돌아요. 아 진짜 너무 맛있네. 아니 여기서 거기 갖고 막 삼겹살은 여기다가 재놨다. 진짜로. 양념이 갖고 아 짱. 아 근데 정말 뭐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거긴 한데 오늘 진짜 추억이다, 그죠? 이렇게 구워봐. 네. 이게 구워 먹는 치즈인데 정말 맛있어요. 이게 치즈. 이 치즈는 후라이팬에 구우면 훨씬 더 맛있는데 숯에다가 해도 기본 자체가 맛있어서 사실은 비 온다 비 온다 비 와 비 와 비 와 난리 나네 난리 나. 아이고 빨리 안 돼 빨리 안 돼 물고기 안 돼 이거 들어줘. 난리 나네 난리 나. 자 이거 들어야 돼요. 아이고 배불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한번 다시 고기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라가지고 그죠 언니? 비가 왔다 갔다 냥. 아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여러분도 여기 진짜 한번 와보세요. 뭐
물이 너무 깨끗하더라고. 어, 그죠? 아니, 여기가 그 하늘구름 캠핑장인데 여기 진짜 좋아요. 그죠, 언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냥 깨끗하구만.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나 몰라요. 이게 두부처럼, 그죠? 이 치즈가 그 고소한 맛이랑 지금 이 고기 된장의 그 담백한 맛이랑 어우러져서 치즈를 구워먹은 것도 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유명해서 저 휴게소 임실 올 때마다 사먹고 임실 끝나고 가면서도 사먹고 너무 맛있어요. 치즈 위에다가 이 삼겹살을 딱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우와! 우와! 아 너무 너무 맛있어요. 우와! 오늘은 하나같이 성공이다. 그죠 언니? 같이 먹는 게 진짜 맛있다. 응. 아 맛있다. 와 너무 맛있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냥 녹는 치즈는 입에 들어오면 약간 좀 느끼한 맛만 있다가 향 딱 퍼지고 없어지고 조금 이게 스트롱 치즈 외국 거 먹으면은 약간 좀 질긴 맛이 있고 이거는 식감은 살리면서 고소함은 살리고 너무 다도 처먹네. 다도 처먹어. 야, 캐리어 탄게 고기. 말도 다 구워가지고 저희 다 같이 어떻게 먹어야 되니까 언니. 이렇게. 그러면 구워요? 원해요? 원해. 원하면. 너무 맛있네. 언니, 그럼 이제 감독님들이랑 이제 2차 즐길까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신의 TV 엄니가 지금 한번 놀러오세요. 예, 한번 놀러오세요. 두번 놀러오셨습니다. 여기 엄니 같이 가 나누고 우리 엄니 취했어요. 안녕. 취했어요. 취해.